예, 프라이빗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대화라고 해야 되나요? 기속말이 되는 거죠. 하는 방식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받는 사람 주소를 적어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이걸 메시지를 퍼블리시하게 되면은 이 퍼블리시 된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는 이런 형태로 전달이 돼요. 그죠? 그래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다. 여기에 이게 나예요. 나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에서 A, B, C라고 할게요. A, B, C인데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A를 잘랐어. 이거 없이 A가 나를 팔로우하고 있고 B와 C는 아니에요. 잘라서 여기 덮어놓을까요? 얘는 지금 A는 날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상정할게요.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 지금 와이파이 같은 와이파이 권역에 지금 4명이 있는데 4명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내가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럼 내가 B를 팔로잉한다고 할게요. 아래쪽 화살표를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아래쪽 화살표 표시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나는 B를 팔로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B에게 기속말로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면은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내가 기속말을 메시지를 와이파이 권역, 이 권역 내에서 퍼블리시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그 내용은 A도 받고 C도 받고 B도 받고 다 받아요. 같은 와이파이니까. 그죠? 다 받을 수가 있죠.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보시면은 여기서 C는 나를 팔로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C는 나를 팔로우하지 않고 A는 나를 팔로우하고 있고 B는 나하고 서로 팔로잉 관계, 양쪽 팔로잉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가정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비밀 메시지든 뭐든 간에 내가 발표하는 메시지는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C는 나를 팔로잉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예 건너뛰어 버리죠. 내가 보내는 메시지를 얘는 무시해 버립니다. 무시하고 A는 무시하지 않죠. 왜냐하니까 A는 나를 팔로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한테도 내 데이터가 전달 비밀 메시지인데 A가 수신자는 아니지만은 B가 수신자예요. B가 수신자이긴 하지만 A도 받고 B도 받는 거예요. 둘다 받습니다. 둘다 받는데 그 데이터를 해동할 수 있는 것은 B밖에 없는 거예요. A는 내가 B에게 데이터를 보냈다는 것도 수신자가 B라는 것도 몰라요. 왜냐하니까 수신자도 마찬가지 암호화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볼수 있는 것은 A와 B가 다 볼 수가 있고 B는 이게 자기한테 온 거란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해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A는 이게 누구한테 간 메시지인지도 모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크립션이 일단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동작하는 메커니즘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샌더가 보내는 것이 샌더 이게 나예요. 내가 시크릿 키 H 있고 퍼블릭 키 나의 퍼블릭 키가 있고 다음에 메시지를 암호화하기 위한 랜덤 키 32바이트가 Y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 ABC 지금 받는 사람이 ABC라고 돼 있네요. 지금 이 경우에는 저는 좀 전에 B라고 말했었죠. 어쨌건 ABC 세 명이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의 시크릿 키와 A의 퍼블릭 키, 나의 시크릿 키와 B의 퍼블릭 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키를 조합해서 만들어냅니다. HA, HB, HC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일단 여기서 인크립트하는 것은 랜덤으로만 생성되어진 32바이트 키로서 숫자로서 이걸 인크립트해요.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태그도 붙이고. 그러니까 데이터 위 변조가 위 변조를 방지하는 거예요.
Authentication 태그는 데이터가 원본 그대로인지 여부를 수신자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게 뭐예요? 좀 전에 봤던 그 바디 시크릿 키잖아요. 바디 시크릿 키를 그리고 받는 사람의 recipient 숫자 그죠? 해서 요것을 바디 시크릿 키를 우리가 어디서 썼나요? 요걸 좀 전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메시지를 인크립트 하는 데 썼던 그 키 자체를 재차 인크립션 합니다. 인크립션 할 때 HA로도 인크립션 하고 HB로도 하고 HC로도 하고 셋 다 이렇게 인크립션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에 16바이트에 뭔가가 좀 하나 S박스가 추가되었고 그런 다음에 요것을 전체를 헤더의 파블릭 키 그죠? 그러니까 나의 파블릭 키입니다. 나의 파블릭 키가 들어가고 나운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요것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지만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 인크립션이 돼 있죠. 세 군데 다. 그죠? 그리고 본문도 인크립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크립션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본문을 인크립션하고 본문을 인크립션하는데 사용된 키 자체를 인크립션 하는데 사용자 받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크립션 합니다. 그죠?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HA로도 인크립션하고 HB로도 하고 HC로도 하고 그리고 나의 파블릭 키를 앞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냈다는 게 나오죠. 내가 보냈다는 건 누구나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니까 그래야지 나를 팔로잉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낸 키를 내가 보낸 메시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헤드 파블릭 키마저도 인크립션 해버리게 되면은 도대체 그 누가 내 메시지를 보게 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럼 디크립션도 반대의 경우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 내가 A와 B와 C에게 다 보낸 걸 할게요. A, B, C에게 보냈고 여기 D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D 그리고 여기 E가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다 날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A, B, C, D가 E가 다 날 팔로잉하고 있어요. 그리고 F 얘는 날 팔로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날 팔로잉하죠. 얘는 안 하는 거예요. 자,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서 그러면은 내가 보내는 메시지에는 나의 파블릭 키 여기 있잖아요.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헤드 파블릭 키라고 되어 있는 H 이 부분이죠. 요걸 통해서 내가 보낸 메시지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A, B, C, D, E, F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는 날 팔로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F는 내가 보낸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무시하죠? 그런데 A, B, C, D, E는 날 팔로잉하고 있어요. 그죠? 그 경우 내가 보낸 메시지를 A, B, C, D, E가 다 받아보는 거죠. 다 받아본 다음에 A, B, C, D, E가 전부 다 제각기 여기 있는 헤드 파일 요것을 해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해독을 하려고 했는데 해독이 되면은 자기한테 보낸 메시지가 맞다라고 해서 알 수 있게 되고 A와 B와 C는 해독이 되죠. 헤드 부분에 해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보낸 메시지구나 해서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D와 E는 해독은 하려고 하지만은 팔로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해독을 하려고는 하지만 해독을 못하죠. 해독 부분을.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A와 B와 C는 해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외에 누구한테 보냈는지는 역시 알 수가 없어요. 요게 이 메커니즘입니다. 프라이빗 키 메커니즘이에요.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요게 정말 우리 스페이스 웹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이어서 잠깐 중간 정리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중간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소스 코드들 있잖아요. 요 각각 하나의 하나씩의 코드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